통장 잔고 위조 혐의로 징역 1년을 확정받고 복역 중이던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됐던 징역형을 확정받은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형기를 약 두 달 정도 남기고 오늘 출소했습니다. 최 씨는 오는 7월 20일 출소 예정이었지만 법무부의 결정에 따라 예정보다 두 달가량 일찍 풀려납니다. 세 번째가 최은순이에요, 세 번째. 세 번째. 세 번째가 최은순. 손님 이거 안 돼, 손님! 내가 거짓말! 현장에 빨리 오세요. 현재 대통령 친위처 가석방은 처음이라 셀프 가석방 논란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치적 논란에 휘말리지 않다 의견서 내셨는데 같은 입장이신가요? 이번 가석방이 대통령에게 부담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전히 잔고 증명서 위조 혐의는 인정하지 않으실 겁니까? 저 반성하시는 말씀은 없으실까요? 가석방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형수야, 형수야! 지금 만났어요. 최 씨가 오는 5월 15일 석가 탄신일을 맞아 그 전인 5월 8일 재심사를 통해 특사로 5월 10일쯤 가석방될 것이라 내용을 취재원에게 다시 말하고 있습니다. 그와 나눈 카톡 대화 내용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최은수 씨와 22년 된 집안일을 돌봐주는 이모 씨는 저희 취재원에게 5월 10일 나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맨날 교도관들 피곤하겠어요. 오래 있으면 나오는데. 한 달에 나오겠어요. 나올 거. 이번 달에 가면 나올 거. 아, 지금 한번 검사로 재직하는 동안이나 그 이후에나 법조경에는 절대 예외가 있을 수 없다는 그 신념으로 일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뭐 제 뭐 친인척이든 또는 뭐 어떠한 지위와 위치에 있던 분들이건 간에 수사와 재판, 법조경에 있어서는 예외가 없어야 된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고요. 다만 저도 검찰총장 시절에 많이 강조를 했습니다만은 법집행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게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공정한 절차가 담보돼야 하고 그 공정한 절차에 따른 법집행에는 누구도 예외가 있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돈 받아달라고 위임을 한 거니까 3억만 가져와. 내 XXX로 수없이 통화했잖아. 그냥 아무 말도 말고 돈만 가져와. 내 새끼. 아무 말도 말고? 그럼 내 돈 해줘. 아, 저 가지고 와. 그러면 내가 그거 할게. 그날 안 잡히게 싹 숨으라고 그러던 내가 주는 돈 100만 원 가지고 그냥 가가지고 같이 집어넣으면 주름이 짜거나 말거나 똑같은 얘기인데 그래서 입혀라 막느라고 그렇게 하는 바람에 그저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후보는 정대택 씨 사건에 관련돼서는 대법원까지 사건이 다 끝난 거기 때문에 더 이상 거론하는 게 의미가 없다라고 네. 말을 했고 김건희 씨 또 최은순 씨도 지금까지도 여전히 정대택 씨 사건은 대법원에서 종료된 사건이다 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최은순 씨 측이 제시한 약정서의 일부인데요. 성함 옆에 도장이 흔적이 보이지 않죠. 도장을 다 지우고 이것을 증거로 제출한 겁니다. 그래서 검찰이나 재판부로 하여금 정택택 씨의 강요에 의해서 약정서를 쓰기는 했지만 도장을 찍지 않았다라는 것이 이제 최은수 씨의 주장이었는데 정택택 씨는 이것이 사문서가 위조됐다. 사문서 위조죄 등으로 최은수 씨를 고소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재판부가 결정을 해버리고 그 자리에서 정택택 씨를 법정 구속을 시켜버린 사건입니다. 이 약정서의 원본을 어느 언론도 찾아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저희 취재팀이 원본을 입수했습니다. 네, 입수했습니다. 그 원본을 오늘 최초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본입니다. 도장이 아주 선명하게 보이는데요. 네, 정확하게 보입니다. 네. 네. 2심 재판부가 윤남근 전 판사인데요. 도장을 육안으로 감정을 하고 네. 최 씨로부터 돈을 받고 허위 증언을 했다면서 양심 고백을 한 법무사 백은복 씨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고 강요, 사기 미수, 무고 등 3개의 사건을
병합을 해서 판결을 하면서 정 씨를 법정 구속하고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해버린 겁니다. 네. 윤남근 전 판사와 통화를 해보았습니다. 네. 네. 여보세요? 아, 윤남근 변호사님이시죠? 예, 맞습니다. 예, 저는 열린공감TV 서정필 기자라고 합니다. 예, 열린공감의 누구시라고요? 예, 저 서정필 기자라고 합니다. 아, 예, 예, 예. 예. 그 제가 그 김중식 선생님 관련 취재를 좀 하고 있는데요. 그 네, 거기 있잖아요. 네네. 그 사건 때문에 제가 뭐 정대택 이 사람한테 수없이 이제 굉장히 그 뭐랄까요 시달렸다 그럴까요. 그러고 김중식 이 양반하고 저하고 그렇게 친한 것도 아니고 가까운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아, 예, 그, 제가 하도 제가... 질문을 많이 받아서 아, 예, 저기 그리고 제가 할 말이 없어요. 해드릴 아, 말이 그... 없습니다. 아, 저희 잠시만요. 그 팩트를 저희가 이제 보도하기 전에 그 당연히 팩트를 확인하고 해야지 제가 막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확인을 안 해 못 해드리겠고 이거 더 이상 여기 대해서 제가 말하고 싶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아, 그럼, 야, 잠시만요. 알겠는데, 하는 것마다 그... 하는 것마다 사람을 이상하게 만들어가지고 그래요. 그래서 하여간 뭐 제가 뭐 이리저리 하고 싶은 마음이 없고 마지막에 가서 내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면 법적인 조치를 취할 겁니다. 예, 그래요. 아, 그리고 제가 지금 질문하려고 했던 건 지금 어떤 아, 예, 대답을 안 해주셔도 되고요. 잠시만요. 예, 해드릴 수 없어요. 아, 예, 잠시만요. 그러면 아, 잠시만요. 예, 예, 아닙니다. 저 끊겠습니다. 아, 2017년에 예, 예. 전화를 그냥 끊어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상했던 게 제가 뭘 물어보질 못했거든요. 오늘 드디어 저희 탐사전을 온 취재팀이 결정적으로 윤남근 전 판사와 그의 부인 고영란 씨가 김충식 씨에게 송정동 땅을 구입하는 명목으로 거액을 보낸 계좌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것이 증거입니다. 김자, 충자, 식자 예금주명에 김충식이라고 되어 있고 아래쪽에 쭉 보시면 고영란 고영란 윤남근 해서 거액들을 계속 보냈는데요. 대략 보시는 바와 같이 3천만 원, 1억, 9천만 원, 1억, 3억, 2천만 원, 6천만 원, 4억, 3천만 원, 2억, 2천만 원, 2억, 5천만 원, 5천만 원, 1억, 1억 등 약 20여억 원을 보냈습니다. 네. 안 친합니까? 이게 부부가 계속 그 연속해서 이렇게 네. 보내는 관계인데 이걸 친하지 않다고 하면 이런 거액을 보내는데 친하지 않다고 하면 너무 무리인 것 같습니다. 도대체 별로 친하지도 않은 김충식 씨에게 왜 저렇게 많은 거액을 보낸 겁니까? 저 계좌 거래 내역도 가짜라고 주장하시겠습니까? 정대택 선생님은 윤남근 전 판사로 인해서 억울하게 네. 2년 동안 옥살을 해야만 했고 그것이 대법원에서 확정이 됨으로 인해서 그 어떠한 법관들도 재심을 받아두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서 정대택 선생님은 뭐라고 하시는지 정대택 선생님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남근이가 2006년 네. 2월 네. 법원 그 법관 정기 인사 때 예. 인천지법에 있다 동부로 와요. 네. 와가지고 내 항소심 1심 재판 3개가 병합된 저 항소심 사건 재판장 이제 합의 보니까 재판장이 돼가지고 네. 처음에는 와 오자마자 뭐 증거도 내라고 그러고 막 그 저 증인도 신청을 하고 해놓고는 하니까 뭐 결심하는 거예요. 재판을 하지도 않고 그냥 저 같은 경우는 한마디도 그냥 한마디는 그냥 징역 2년 하고 그냥 구속 시켜버린 거예요. 아주 나쁜 놈이죠. 그 지금 저 판결문을 받아보니까 전부 다 거짓말로 뭐 백지에 도장이 보인다고 했고 1심에서 증언했던 최은준 김충식이가 위증으로 처벌을 받았는데 그런 사람들 증언이 내 정대택이 유죄가 되는 증거다. 그 법무사는 2심에서 그 항소심에서 예. 자백을 했어요. 1심에서 이렇게 돈 받고 내가 그 거짓말로 위증으로 예. 정대택을 모함했다. 예. 그런데도 증인 최은순, 김충식, 백은보고 증언에 의하면 정대택의 유죄가 인정되고 그 무고죄로 한 그 약정서는 각 이름 옆에 도장이 보인다고 판결을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진역 살면서도 윤남근이한테 편지를 해요. 네. 지금도 이 도장이 보이냐. 그래서 윤남근이에 대해서 저보고 평가하라면은 철천지 왼수죠. 그런 왼수도 그런 왼수는 없죠. 네. 응? 네. 그런데 이제 열린공감에서 우연찮게 네. 그런 증거를 찾고 했다니까 저한테는
고맙고 이제 어떠한 또 새로운 계기가 됐구나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예. 너무나 억울하실 것 같아요. 네. 대한민국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와 그의 내연남 김춘수 씨가 벌인 이 희대의 사기극 이제 종결을 지어야 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윤남근 판사 부부는 김춘수 씨에게 송정동 땅을 구입하는 돈을 보낸 겁니다. 그 결정적인 증거를 오늘 공개를 했습니다. 금전거래 내역서에 적혀있는 예금거래 내역만 하더라도 24억여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정치에 관심 없는 수많은 사람들은 오로지 증거를 제시하는 유씨의 초점을 맞추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을 조장을 해서 선동하는 카더라 보도로는 절대 그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없습니다. 진실은 누군가의 전언이나 주장이 아닙니다. 진실은 선동이나 카더라로 포장되어서도 안 됩니다. 진실은 주장이 아닌 증거입니다.